나드라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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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친구들 수선생님 구름쌤이에요. 자, 오늘도 구름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 하려고 찾아왔냐면은 구름선생님이 숲으로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고 있어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이 구름선생님이랑 함께 숲에서 수업을 하는 7살 친구들이 어떤 게임을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계속 하고 싶다고 자꾸 구름선생님 말을 해가지고 구름선생님이 그 게임을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자, 이 게임의 이름은 뭐냐면은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만화, 몇 년 전부터 인기가 많았죠? 터닝 메카드, 공룡 메카드, 요괴 메카드. 그 만화를 보고 구름선생님이 똑같진 않지만 네, 좀 비슷하게 해서 뭘 만들었냐? 바로 그 만화들보다도 더 재밌는 바로 동물 메카드입니다. 자, 동물 메카드 바로 뭐냐? 여기 여러 장의 카드가 있어요. 자, 이 카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우도 있고요, 호랑이도 있고요, 펭귄도 있고요, 치타,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이 카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 이 카드에는 동물의 사진 말고 또 뭐가 있죠? 그렇죠, 별 모양이 있죠. 자, 펭귄 몇 개요? 한 개. 아주 귀엽죠. 호랑이는 별이 몇 개예요? 다섯 개나 돼요. 별은 하나부터 다섯 개까지 있어요. 별이 많을수록 힘이 센 동물들이라는 거죠. 자, 그럼 게임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카드를 아무도 모르게 한 명씩 두 장의 카드를 줍니다. 다 우리 친구들한테 주고 생각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겠죠? 두 장의 카드를 받았으면 내 카드가 뭔지 나만 봐야 돼. 좋아, 이런 카드를 받았고 내가 다 이기겠어. 자, 이 카드를 받고 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진행자나 선생님이 짝꿍을 찾으세요라고 할 배틀을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를 찾거나 만약에 집에서 엄마 아빠랑 한다, 그럼 엄마나 아빠를 만나야겠죠.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두 개의 카드 중에 내고 싶은 카드를 짜잔 내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나는 코뿔소를 냈어요. 근데 내 친구나 엄마는 캥거루를 냈어요. 누가 이겼나요? 당연히 코뿔소가 이겼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자, 동물 메카드에서는 내가 사용한 카드는 다시 사용할 수 없어요. 내가 사용했던 카드는 바닥에 버립니다. 그리고 이긴 친구는 진 친구가 낸 카드를 가져갈 수 있어요. 진 친구는 카드가 몇 장이죠? 한 장. 이긴 친구는 카드가 그대로 두 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만나면서 카드가 없어진 친구는 아쉽지만 탈락, 카드가 끝까지 남아있는 친구가 승리를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 둘 셋 해서 카드를 냈는데 짜잔, 호랑이도 별이 다섯 개, 코뿔소도 별이 다섯 개예요. 이런 경우는 둘 다 카드를 낸 거예요. 둘 다 바닥에 버리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구름 선생님이 집에 가서 하면 되잖아, 엄마 아빠랑 해 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 항상 이야기하던 게 이 카드가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 카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냥 색종이에 뭐 내가 좋아하는 동물들 그림 그리고 그 동물이 강한 것 같으면 별을 많이 주고 그 동물이 좀 약한 것 같다 그러면 별을 조금 줘서 카드를 직접 만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엄마랑 사랑하는 아빠랑 동생, 형, 누나랑 같이 동물 메카드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하면 굉장히 재밌고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동물 메카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름 선생님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재밌는 거, 더 유익한 거, 우리 친구들이 더 즐거워할 수 있는 걸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드라이 TV 껑충껑충.